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회 서울대학교 또 매일경제 전국 대학생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결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와 또 심사위원을 맡은 MBN 뉴스 앵커 오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2회 서울대 매경 전국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결선대회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사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이재영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영입니다. 이곳 교수 학습개발센터에서 제2회 서울대 매경 전국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결선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신 박명진 부총장님, 매일경제신문 장용성 대표이사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관 구자문 국장님, LG전자 이태권 상무님, 그리고 김홍종 교무처장님, 또한 이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조동성 경영학과 교수님, 그리고 많은 심사위원님과 전국 각 대학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결선 대회에 진출하기 위해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9개 팀의 학생들과 이 학생들을 정성껏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제1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 이어서 이번 제2회 대회도 매우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지식정보 기반 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은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쌍방적 소통의 장입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경진대회가 참가한 학생 모두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교육과학기술부와 LG전자 그리고 공동 주최자인 매일경제신문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서울대학교 박명진 교육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금 두 번째 열리는 서울대 매경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이 경진대회 이렇게 여러분께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그 결선대회에 진출한 학생 팀이 아홉 팀이 있는데 그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두 회째 공동 주최해 주시는 매일경제신문사 장용성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걸 상금도 주시고 또 제일 큰 상금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과부 구자문 국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LG전자 제가 성함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이태권 제가 아까 명함을 안 읽어서 죄송합니다. 이태권 상무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런 대회가 있는 걸 어제 처음 알았고요. 2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개입할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간단한 이 PPT 가지고 강의도 해봤고 해서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문외한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아까 우리 저 그 부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저 정보를 혹은 지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들여다봤더니 아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하고 제가 좀 인식을 달리하게 됐는데요. 이 보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도 뭐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주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뭐 그런 제안에서부터 또 젊은 대학생들한테 인문학에 대한 뭐 새로운 그 태도와 그 뭐라 그럴까요? 저 인식을 갖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부터 또 동네 서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큰 서점도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서점들이 어떻게 모바일 마케팅을 가지고 그 손님을 끌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또 거기에서부터 또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 같은 예술 경영에 관한 것까지 굉장히 내용도 다양한 데다가 또 하나 한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뭐 3D 프리젠테이션 제가 이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2D 프리젠테이션 이런 게 있고 해서 굉장히 방법도 아주 그 소피스티케이트된 그런 멀티미디어 그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뜻 느끼게 된 게 여기에 나온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글로 상세하게 쓰면 그게 바로 논문이 되는 거겠고 또 그걸 비디오를 가지고 제작을 하면 이건 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혹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주 훌륭한 게 하나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걸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멀티미디어 리터러시나 혹은 또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문화예술 장르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 그런 그 생각도 얼핏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학생들한테 교육도 해야지 될 기초 공통 과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 기초교육원에 물어봤더니 이 과목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모두 108개 팀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건 아주 팀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중에서 최종으로 결선까지 올라온 팀이 9팀입니다. 그분들이 다 여기 있겠죠? 여기 다 지금 계신 거죠? 대단한 실력인 게 무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99개 팀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 9개 팀이.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어떤 분들인지 저도 시간만 있으면 와서 좀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준비하신 내용들 최종적으로 아마 그 총 역량을 다 집결해서 이제까지 준비하신 거 그 아주 그 아낌없이 또 후회 없이 잘 그 발표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육부총장님, 우리 프리젠테이션 대회 어제 알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 프리젠테이션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가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월드컵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큰 행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모쪼록 2회를 맡고 있는 전국 대학생 프리젠테이션 대회가 거듭 발전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축사하실 분 세 분을 모셔서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는요, 매일경제신문 대표이사 장용성 부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사회자가 소개한 매경에서 온 장용성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굳던데 이 대회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아진 거 보니까 이번 대회를 날씨도 상당히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 앵커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먼저 해가지고 제가 좀 내용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서울대학교하고 저희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이번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 정성스럽게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교수님들, 특히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님이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니까 벌써 프레젠테이션 상당히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눈빛이 활기가 있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매일경제신문이 1년에도 수백 개 행사를 합니다만은 오늘 같은 행사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좋은 행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두고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나갈 자질이자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콘텐츠가 경쟁력이 된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얼마만큼 명료하고 잘 정리를 해서 표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업무의 90% 이상이 프레젠테이션이라 말할 정도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문도 사실은 수백 개의 뉴스가 쏟아지고 자료도 수백 페이지가 넘는 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걸 얼마만큼 잘 요약을 해서 독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냐, 그게 우리 뉴스 비즈니스의 성공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보고를 받으면서도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A4 용지 한 장 분량 이내에 요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넘어가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책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정작 저보다 해보라면 정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렇게 앞에서 스피치하는 게 제일 고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 같고요. 문제를 설정을 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개발을 해서 다시 조립을 해서 전달하는 이런 경진대야말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평가에 관계없이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축제의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대학 경진대회가 전국 모든 대학에도 다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멋진 대결을 기대하고요. 저도 관객 한 사람으로서도 잘 보고 잘 관람을 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저희 신문사에게 홍보를 하자면 이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매경 미디어 그룹이 신문, 방송, 인터넷, 모바일, 또 잡지도 몇 개 있습니다만 모든 매체가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어느 때든지 저를 비롯해서 저희 뭐 동료들, 기자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선진화관 구자문 국장님을 모시고 또 다른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선진화관 구자문입니다. 서울대 매경 제2의 전국 대학생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경쟁률을 이렇게 뚫고 또 여기까지 결선까지 진출하신 아홉 개 팀들 정말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아무튼 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또 노고를 해주셨는데 서울대학교 박명지 부총장님, 뭐 매경의 상영성 대표이사님, 교수학습센터 이재용 소장님, 뭐 많은 분들이 아무튼 이 프로그램의 발전과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조동성 그 심사위원장님이 앞둔 날카로운 어떤 또 이 심사로 이 대회가 아무튼 해가 갈수록 좀 더 이렇게 아무튼 많은 부분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화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생각을 좀 전달하고 또 누군가의 생각을 내가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경쟁력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넘쳐나는 정보를 잘 조직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역량하고 누군가의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 이거를 갖추는 것이 아무튼 이제 시대적 트렌드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무튼 젊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과 발표력을 겨루고 창의적 프레젠테이션 모델을 발굴하는 이번 경진대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 되게 이제 스티브 잡스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제2의 스티브 잡스나 아무튼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이런 국제적인 통용성을 갖춘 어떤 인재들이 이런 행사를 계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길러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마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한 기술을 넘어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인재를 선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면서 세계 각국은 글로벌 인재의 핵심 역량 중 한 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무튼 이런 국제적 추세에 예외일 수는 없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6.25 폐허에서 한 5, 6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고 또 우리나라 경쟁력이 지금 현재 세계 IMD가 발표한 거 보면 20일이고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 같은 젊은 대학생들이 있고 청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더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도 힘이 닿는 데까지 아무튼 서울대와 매경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선에 오르신 19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LG전자 이태곤 상무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저도 프레젠테이션을 직장생활 25년 동안 한 수백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축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적어서 나왔습니다. 제2회 서울대 매경 전국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저희 LG전자가 이런 좋은 대회를 후원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축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프레젠테이션은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지금 같이 뭐 이런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사업 뭐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SNS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그 기업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다 보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다자간 그러니까 1대다로서 아니면 팀 대 이 그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지금 뭐 기술이 상당히 발전합니다만은 여전히 감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감성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배우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좀 더 나아가서 실행으로 유도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 스킬이 되겠는데요. 스킬이자 뭐 역량이 되겠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 그런 측면에서 점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으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테드닷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잘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 뭐 큰애가 중3입니다만은 중3 된 제 그 아들보다 사실 프레젠테이션에 만드는 스킬은 제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정말 프레젠테이션의 그 스킬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기업체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비즈니스의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 아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 경험상에서도
제 그 직장 생활에 있어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여러 차례의 계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뭐 최고위층 그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수백억 뭐 수백억짜리 이렇게 예산을 따낸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무슨 그 새로운 기획안을 내가지고 그 발표를 해서 채택이 되고 실행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면 저한테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팀이 나와서 경진을 합니다만은 꼭 여기서 뭐 꼭 그 시상을 안 받으시더라도 이렇게 닦은 실력은 아마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중요한 역량이 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공에 있어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 기술 저희도 뭐 3D까지 나와 있는 그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계획, 비전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행사를 주최해 주신 서울대 관계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경과 보고와 심사위원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심사위원장이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신 서희종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장님을 맡으신 조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 프레젠테이션 대회는 교수학습센터의 그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고민하다가 2009년도부터 계획해서 2년 전 2010년도에 첫 대회를 이어서 오늘 두 번째의 전국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1회에 저희가 133개 팀이 올라와서 아주 열띤 경쟁을 치르고 오늘 참여한 이주원 학생께서 학생이 그 대상을 받은 그런 아마 1회 대회를 이어서 저희가 제 2회 대회로 103편의 저희 프레젠테이션 팀을 저희들이 접수받게 됐습니다. 1월 달에 접수를 받고 저희가 발표력이라든가 또는 표현력 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고려해서 본선에 14편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리고 14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저희들 발표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오늘 9편의 조국 같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저희들 선정이 됐고요. 9편의 모두는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마 상을 다 받는 그런 행운의 점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경진대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사위원은 13분입니다. 심사위원장이신 조동선님께서 바쁜 일로 참여를 못하게 돼서 아마 12분이 오늘 심사를 해줄 것입니다. 심사는 저희들이 창의력, 논리력, 그 다음에 발표력, 디자인 이런 네 가지 항목에서 저희들이 아마 보고요. 특히 3D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3D에 관련된 그런 이런 표현력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심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희종 사회학과 서희종 교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기계항공학부의 김정원 교수님. 네. 서울대 교육학과의 신종호 교수님, 네. 디자인학부의 이순용 교수님, 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부소장을 맡고 계시는 주영찬 교수님, 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이원 연구 교수님, 네. 그다음 매일경제신문의 김홍철 차장님, 네. LG전자 PC 마케팅의 황정석 차장님, 네. 예, 3D 변환 레드로바의 최재광 이사님, 네. 파워PT의 이종욱 과장님, 네.
PTI의 최종석 컨설턴트. 예.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를 보시는 우리 MBN의 오명석 앵커님도 심사에 참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앞으로 여기 우리 대상을 받거나 또는 우수한 아마 젊은이들의 목소리 또는 관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희가 대상이나 또는 상을 받은 바로 한 분도 모셔서 저희들이 추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